사실 저는 이제 올해 군입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영화 작품으로서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많이 보러 와주시면 그냥 갔다 와서 참 편하겠죠? 예. 우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사실 뭐 비결이랄 게 있을까요? 저 정말 굉장히 지금 민망해졌습니다. 지금 대 선배님들 앞에서. 네, 그리고 이쁘게 봐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, 사실 찍으면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, 감독님이랑 또 많이 도움 받았고, 윤진 선배님한테도 많이 도움 받아서 예,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질문에 답이 됐나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이런 곤란한 질문 정말 고마워요. 네, 첫 질문이었는데 너무 힘든 질문이었네요. 김진 선배님한테 제가 놓치고 있었던 디테일을 잡았습니다. 한 번.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? 예, 한 번이요. 예,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제가 촬영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저도 이제 대본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 선배님께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혹시 그 전 테이크를 한번 보고 이 연결되는 이 전 씬 한번 보고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주셔서 그거를 이제 보고 나서 좀 더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사실 촬영을 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영화를 찍고 나서 이제 홍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질문을 해주시네요. 그래서 사실 비교가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 이 사제복이라는 건 평상시 입어볼 수 없기 때문에 입으면 또 약간 좀 진중하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연기를 하면서도.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옷을 입었을 때 사실 이 사제복이 평상시에 좀 입는 피트감 있는 수트 느낌이 아니라 좀 라인이 그냥 떨어지는 그런 사제복이었어서 찍으면서도 약간 좀 멋내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이 정말 신부님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라는 거를 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이제 올해 군입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영화 작품으로서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. 네, 가기 전에는. 그래서 가기 전에 정말 이렇게 티켓팬 작품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여러분들도 좋은 소문 많이 내주셔서 많이 보러 와주시면 그냥 갔다 와서 참 편하겠죠?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